사회는 지금 집단화가 벌어졌습니다. 집단화 사회가 돼가 있어요. 어느 만큼 집단화가 됐느냐면 인류가 글로벌이야. 인류가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자랄 때만 해도 좀이나 할 때 우리 우애 때 뭐 이렇게 하면 인류가 전부 다 금꺼가지고 못 갔어요. 들어오면 총으로 쏘아 죽이다 이거. 근데 지금은 오라 그래. 오라. 어디든지 가도 됩니다. 조금 방법은 조금 걸린 데가 한두 군데는 있지만 어디든지 가면 다 좋아하게 데가 있어요. 이게 통일된 거거든요. 하늘길 다 열렸고 백길 다 열렸고 통신길 다 열렸고 이게 전부 다 이게 통일된 거예요. 인류가 통일이 됐어 지금. 그러면 인류의 인연을 닦을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인류에 전부 다 퍼질 수 있다. 인류가 한 것이 우리한테 다 올 수 있다. 길이 다 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자는 우리가 떠딛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인류가 이걸 받아먹고 그쪽 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이래야 상생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업소멸하는 길을 인자부터 열어가는 겁니다. 왜 인류는 이때까지 저거 나라 저거 거 하고 붙들고 있다가 지금은 싹 열어냐? 후천개백식 때가 다가오니까. 서로가 뇌를 갖추기 위해서 힘을 모았고 전부 다 힘 모은 걸 갖다 이제 전부 다 열대가 돼가지고 이제 손에 손잡고 같이 더불어 살아나가야 되는 국제사회가 펼쳐질 때 지금 이게 후천개백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래 전부 다 문을 다 열었어요. 그래서 이 집단화 형성이 되는 것이 우리가 기술이 지식이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모은 것이 수천 년 수만 년 지나서 이게 양이 모여가지고 진로 변행기 지식이라는 게 생깁니다. 지식은 이때까지 살아나간 역사하고 혼입니다. 혼. 조상의 을이에요. 인류가 수천 수만 년을 살아나가면서 남겨둔 이 혼이 모여갖고 지식이라는 게 된 겁니다. 이 진로 변행 거예요. 이걸 지금 지식을 다 갖춘 사회, 지금은 지식의 시대입니다. 그럼 인류의 혼을 우리가 다 먹은 우리는 인자는 뭐를 해야 되는가? 지식이라는 에너지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 지식이라는 것은 혼자서 절대 작품을 만들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기술이라는 것도 빚고 기술, 그 다음 논리라는 것도 빚고 과학 이런 걸 빚어가지고 전부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모아야 이 기술을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집단화 형성이 전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가는 거예요. 전에는 집에서 그냥 호미 갖고 밥만 매서도 됐는데 지금은 직장으로 다 가는 이유가 기술을 가져놓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을 가는데 가면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게끔 이루어 놓은 거. 요까지는 하느님이 해줍니다. 아, 이제 답은 여기 있어요. 하느님은 당신들이 다 모여서 상생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준다. 인류가 전부 다 손을 잡고 살 수 있게끔 바탕을 하느님이 만들어줬고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서로가 만나서 뭐든지 할 수 있게끔 모일 수 있게 해줬고 이것이 이때까지 진화 발전하면서 전부 다 지식을 빚어가지고 지식이 기술까지 빚어가지고 지금 이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여야 살아. 모이게끔 해주는 데까지는 하나님이 해주는데 인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모이게끔은 내가 해줬으니까 인자는 상생을 할 수 있는 삶은 너희들이 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본시대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신이 이끄는 시대가 아니고 인본시대, 사람이 우리가 창출해서 열어가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래서 서로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업이 소멸되니까 우리는 만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나서 도움이 안 되면 이 만남 때문에 뇌가 다치죠. 또 너무 멀리 갔다 이게 멀리 갔고 이거 설명하는 너무 난해하고 너무 깊은 거기 때문에
질문할 거를 아주 엄청난 걸 물었어, 지금 이게 또. 아, 근데 요 직장에 우리가 지금 가는 것은 이 원리를 바르게 알고 지금 먹고 살라고 가게끔 만드는 것은 대자연이 밀어낸 거니까 네가 행편이 그렇게 해야만 직장을 갈 수 있게 돼가 있어요. 그러면 네 꿈에 따라서 너의 근기의 양에 따라가지고 나는 뭐 큰 일을 하고 싶다 하면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곳을 가야 하고 작게 먹고 살라고 발버둥 치면은 너는 어떤 직장에 가야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르기는 하지만 직장 가는 이유는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만나시면 사람하고는 서로가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고 이게 원리지. 인자는 직장에 갔으니까 거기서 내한테 주어지는 일을 하고 하면은 돈이라는 건 저절로 와서 내가 필요한 거는 얻어지니까 돈 벌러 갔다는 생각은 놔버려라. 이걸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벌러 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너는 돈 이상이 안 보여. 절대로. 아, 이렇게 해갖고 내가 직장에 와가지고 앞으로 사람을 만난다.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하고 아, 우리가 관계를 잘해야 되겠구나. 요렇게 하면은 관계를 잘하게 되면은 이 돈은 저절로 오는 거니까 이건 놓고. 그럼 이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관계성이 보이고. 그래서 어느 많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느냐 따라갖고 내 인생이 변해, 이제부터. 사람은 등시하고 돈만 벌고 있다. 기술만 지금 그쪽에 뭐 그것만 하고 있으면 너는 실패작이 딱 되는 게. 그래서 애들이 직장을 갈 때, 직장을 가게 되면 네가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테니까 직장에 갔다면 인자는 직장에서 나오는 이러한 경제라는 이런 데 매이지 말고 인자 사람들을 만날 거니까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잘 소화를 하느냐 요런 데 비중을 두고 직장을 가거라. 앞으로 니한테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잘 형성이 되면 너는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된다. 이 힘이 나를 올려줍니다. 그래 그쪽에 가면 또 다른 분류의 사람을 또 만나고 더 영향력이 큰 기운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고 여기서 이 힘이 모아져가지고 이 힘이 다 모인 힘의 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또 부르게 됩니다. 이래서 여기를 가고 이렇게 해서 단계를 끼어올려 얼른 가는 거예요. 내가 10명을 아주 즐겁게 지내고 이렇게 뜻이 맞아가 이래 지내면 이 기운을 딱 쳐다보고 네가 가진 기운 10명하고 네하고 같이 있는 에너지만큼을 보고 이 에너지만한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로 올라가. 이것이 내가 진짜로 소득입니다. 소득이라는 게 지금 월급 받는 게 소득이 아니고 월급은 그쪽에 직장을 오는 데에 네가 불편한 것들을 지금 해소할 수 있게 해준 것이고 이제 앞으로의 인생은 네가 풀어나가는 겁니다. 월급에 매이면 안 돼. 딱 일벌어지가 되는 게라. 이게 이제 자손들이 이제 이 직장을 갈 때 새해에 내가 득담을 한마디 해주면 네가 직장에서 너 주위의 인연들하고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직장 생활을 하거라. 이런 이제 이런 득담이 한마디 있어야 되겠지. 야, 요새 네 월급이 좀 올라갔나? 이런 득담 해갖고는 뭐 써? 천하 빙시를 만들고 있어 이게. 뭐 올라간다 안 캐도 올라간 만큼 줄 낀데 좀 이해가 돼요? 예.